오산시 선거구에 도전하는 두 명의 후보는 모두 영입 인재로 정치 신예들인데요. 한 사람은 교수, 한 사람은 인기 강사로 모두 교육계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. 김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산시 국회의원 자리를 두고 치열한 선거전에 임하고 있는 두 명의 후보. 교수와 강사 등 후보 모두 교육계에 몸담았었고 당에서 뽑은 영입 인재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의 대표 공약은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 마련입니다. 미래의 중심에 오산시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미래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언제나 가난한 사람, 힘없는 사람, 고통받는 사람들 옆에 있을 것은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오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래를 먼저 맞을 수 있게 오산에 AI 기반의 연구 클러스터 등 여러 가지 미래 산업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.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는 해묵은 교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꼽았습니다. 김 후보 역시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포부입니다.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선교통 후 입주인데 좀 뒤바뀐 순서로 입주가 된 단지들이 많고 생활하시기에 불편하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. 그리고 우리 장애인, 또 다문화, 또 우리 어르신, 또 저출산 시대에 우리 태어나는 아이들, 내 투표권이 없거나 혹은 투표와 거리가 멀다, 혹은 우리가 경제활동과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해서 목소리가 알려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. 오산을 위해 일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정치 신예들. 유권자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관심입니다.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.